김용규 씨는 박재훈, 신정환 씨가 많이 도와줬는데 항상 언론에 공개하는 은인은 김수로 씨예요. 그 선배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좀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. 김수로 씨하고 다녔을 때는 정말 부지런했거든요. 아, 김수로 씨가 부지런하니까. 네, 워낙 부지런하시고. 그다음 이제 탁재훈 씨 만나면서부터 탁재훈 씨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했죠. 패턴, 생활 패턴이 바뀌어. 탁재훈 씨가 나요, 저기 김수로 씨가. 아니 두 분 다 너무 저한테 좋은 그래도 형인데요. 그래도 굳이 하나 고른다면 시스템을. 근데 지금은 늦은 것 같아요. 김수로 씨한테 다시 가기에는. 시간 너무 많이 지났고 이미 이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또 탁재훈 씨를 통해서 신정환 씨를 만나고 또 탁재훈 씨를 버리고 신정환 네. 씨 쪽으로 딱 아니 아니요.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버리지 아니에요. 않고 둘 다 만나고 있어요 네, 둘 다 둘 다 빼먹고 있구나 네, 둘 다 네, 한 사람 그러니까 왜 카드도 두 개가 돌려서 쓰잖아요 저는 이제 돌려맞기요 돌려맞기요 예, 예.